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제 림리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지유도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전기 흐름 또 방향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게 정상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상을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장은 평면 위에 있는 구조물은 아니에요. 입체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심장의 이제 전기 흐름의 방향이 우상에서 좌로 가고 있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귀에 무시박이도록 들었는데, 이 우상에서 좌하로 가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도 우상에서 좌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우상에서 좌하예요. 즉 우상에서 좌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서 좌를 향하면서도 앞을 향할 수도 있고 뒤를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정면에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으로 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강아지의 키가 비슷해요. 강아지의 길이가 어떨까를 알려면은 정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옆으로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두 강아지의 키는 비슷할지언정 길이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른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옆으로 가야지만 알 수 있다. 심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사지유도로는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 힘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가를 알 수 있지만 앞뒤로 가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앞뒤로 가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흉부유도입니다. 흉부유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부착을 하게 돼요. 사지유도는 팔다리 네 군데 붙이죠. 흉부유도는 가슴에 여섯 개를 붙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평면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입체적인 그림이 되죠. 그래서 V12 유도는 스톤은 바로 양옆으로 붙이게 되고 V6는 left mid axillary line,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이죠. 완전 겨드랑이 쪽, 완전 옆에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을 이제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 우심실, 좌심실을 얘기할 때 이제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심실과 좌심실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하면은 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실 중격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우심실, 이쪽이 좌심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령 뭐 아주 길다란 바늘을 가지고 찔러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우심실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좌심실로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실 중격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에 우심실, 뒤쪽에 좌심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좌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쪽에다 깊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바늘 찌를 들어가면 오른쪽을 찔러든 왼쪽을 찔러든 간에 주로 우심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우심실, 뒤에 좌심실이에요. 근데 심실 중에서 두꺼운 것은 근육이 많은 것은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심전도의 전기 흐름의 힘과 방향인데, 앞쪽에 있는 우심실은 얇아요. 뒤쪽에 좌심실이 두꺼워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갈 때에는 두꺼운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꺼운 쪽, 좌심실이 있는 뒤쪽, 겨드랑이 쪽을 향해서 전기가 강력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전도의 원칙, 아인토베니 만드 심전도의 원칙, 전기가 탈분극이 플러스 장극을 향해서 올 때는 올라간다 였어요. 그럼 V1 리드 입장에서 볼 때 이 심실 전기 흐름의 방향은 자기 쪽을 향해서 오지 않고 멀리 갑니다. 멀리 가니까 QRS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V5, 6 입장에서 볼 때 전기는 자기 쪽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기 때문에 V5, 6에서는 QRS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V1, 2에서는 QRS가 주로 내려가고 5, 6에서는 QRS가 올라가는 이게 정상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V1, 2에서는 QRS가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연쇄 빈조들 찍었더니 V1, 2에서 QRS가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심장의 전기는 좌심실 있는 왼쪽 옆구리 뒤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전기가 글로 끌려가지 않고 앞쪽을 향해서, V1T에서 QRS가 올라갔다는 거는 앞쪽을 향해서 전기가 끌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앞쪽에 우심실이 있습니다. 우심실. 그래서 V1T에서 QRS가 두꺼워져 있다. QRS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심실 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림리드에서는 어떤 소견을 보인다 그랬냐면, 우심실 비대는 정상적인 전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심실 비대는 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일로 가기 때문에 리드 원에서는 QRS가 내려가야 되고 ABF에서는 QRS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right axis deviation을 보이는 게 우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슬리드에서는 어떠한 소견을 보이냐면 바로 V12에서 QRS가 올라가는 소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림리드와 체슬리드는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전심실 전기흐름의 방향과 힘을 정면에서 보는 게 림리드, 체슬리드는 옆에 가서 보는 것이다. 심장은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봐야지만 정확한 모습을 알수 있다. 바로 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우심실 비대죠. 전기흐름이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우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이죠. 그래서 리드원에서 QRS는 내려갔죠. ABF에서는 QRS가 올라갔어요. Right axis deviation 보이고 있죠. V1에서는 어떻죠? V1에서는 우심실 정상적으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V1에서 QRS는 내려가야 되는데 우심실 비대 때문에 V1에서 QRS가 위로 올라가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입니다. 완성된 소견이 된 거죠. 그럼 좌심실 비대에서는 어떻겠느냐? 좌심실 비대는 어떨까요? 좌심실 비대는 우리가 림리드에서 이미 알고 있죠. 좌심실 비대에서는 이런 정상이 아니라 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드원에서 QRS는 올라가고 ABF에서는 QRS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eft axis deviation을 보이는데, 최슬리드 V1, 2, 3, 4, 5, 6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좌심실이 더 두꺼워지게 되면 심실 전기 흐름 방향은 역시 똑같아. 정상하고 똑같이 뒤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좌심실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끌려가는 힘이 더 강력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V1T 입장에서는 자기 쪽에서 오지 않고 멀리 가기 때문에 QRS가 내려가는데 더 깊게 내려가고, 5, 6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오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키가 더 훨씬 커지는 게 바로 좌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인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 비대가 있게 되면은 리드원에서는 올라가 있죠. ABF에서는 내려가 있단 말이죠. V1에서는 QRS가 아주 깊게 내려가고 5, 6에서는 아주 크게 올라가는, 이러한 게 좌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또 기억할 게 나왔네요. 꼭 기억하자. RV가 LV의 앞에 있다. 인터벤트가 셉툼은 공유가 아니라 LV의 전벽이다. 전기는 주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향한다. 예, 쉽죠? 소견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고, 잠깐 쉬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매년 2월 달에 하고 있는 행사예요. 알기 쉬운 심전도, 부정맥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심전도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16회, 내년에 이제 17회가 되겠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주 쉬운 심전도와 부정맥을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닥터노의 심장과 부정맥 이야기. 네이버에 부정맥 이야기를 치게 되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부정맥, 그다음에 심전도, 뭐 이런 또 심장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낸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도 이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쉬운 심전도 해서 첫 번째는 심장
전기현상의 이해와 심전도의 형성이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는 여러 심장 임상 상황에서 부정맥의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책을 두 권 냈고, 이게 교보문고 심장병 베스트에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